네, 그럼 우리 베러버스 분들이 아마도 제일 배우고 싶어 하는 스타일 먼저 가볼게요.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손이고 스타일. 네, 손님이건 굿이에요. 네. 네, 집에서 할수 있는 내추럴 웨이브 스타일 선생님 보여주세요. 그 기존에 저희 쓰는 이제 아이롱들 많이 써보셨잖아요. 근데 오늘은 제가 기존 거랑은 또 확연히 다른 너무나 핫한 기기인가요? 네. 보여주시는 그게 다예요? 기가 막히고요. 이게 아니, 일단은 뭔가 이렇게 길쭉한 부분이 앞에 있는 게 지금 안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. 혼자 셀프 스타일링하기에 가장 편하게 편했었고요. 이거는 아니, 잠깐만. 저희도 거의 매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처음 보거든요. 네, 처음 혹시 봐요. 국내에 몇개 있나요, 지금?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개? 우와, 아, 아직 완전 판매 안 하고 네, 판매 안 하고 있어요. 우와! 기계 자체가 웨이브도 혼자서 하기 되게 편하면서 네네. 되게 친절해요. 친절해요?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누구보다도 더 친절해요, 얘가. 선생님 보여주세요. 보여드릴게요. 설명을 듣고는 잘 모르겠네요. 왜 손재주 없어 못한다. 이건 손재주에 들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. 이거를 들고 머리카락만 잡을 수 있으면 돼요. 이 기계를 머리를 잡고 눌러주시면 네, 팩스 보낼 때처럼. 그리고 이게 시간이 알아서 삐삐삐 소리가 나거든요. 이게 끝나면 어떻게 나와? 되게 신기해. 신기하다. 우와. 되게 신기하죠? 제가 이번에 좀 약하게 한번 당겨볼게요. 바닥만 주시면 어머, 들어가거든요. 어떻게 저렇게 말리지? 안에서 돌더라도. 알았을 때 이렇게 좀 당기고 있으면 좀더 늘어지게. 진짜 신기하다. 혼자서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보실래요? 예. 네. 아, 담으면 되는 거예요? 담으세요. 되게 잘하죠? 누구세요? 놓고 좀 당겨봐요. 그렇지. 잘하네. 와, 진짜 자연스러운 콜이 나오네요. 저 같은 머리도 되게 잘 돼요. 한번 해보세요. 해봐, 해봐, 해봐. 단발머리는 뭐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. 그냥 끝에만 살짝 놨다가 놓고. 바깥으로 뻗쳐졌어요. 네. 일단은 제가 이 베러버스 분을 머리를 한번 웨이브를 네, 해볼게요. 스피디하게 한번 완성해주세요. 근데 진짜로 되게 스피디하네요. 진짜. 네. 또 이게 좋은 게 모발 손상이 확실히 적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잘 못하는 사람도 시간을 알아서 조절해 주니까. 주의하실 때 아이롱과 이 머리가 평행이 되게끔 잡아주시는 게 뿌리 쪽이 안 꺾이는 방법이거든요. 진짜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. 귀 한번 돌려볼게요. 오, 여러분 손이고 같아요?